여기는 경기도 광주 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매번 들어가지만 많이 좁습니다. 좁은 길에서 출하 기사는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뒤에 뒷짐이 한 10, 2, 3 톤 나가기 때문에 바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얼굴을 이제 고개를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백미러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화물차든 승용차든 두 대가 스치가 안 됩니다. 이 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멍멍이들, 비기라. 우리 터줏대감들, 아. 산으로 도망가네, 한 놈은. 자, 이제 목적지 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 공간이 딱 보시다시피 엄청 좁습니다. 여긴 공장이 협소해요.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내려서 선을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선이 오래 쓸수 있습니다. 앞작업 꺾는 것보다
이 뒷작업 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대놨습니다. 매일 샤워는 솔직히 못하고요. 이렇게 작업실 화장실에서 씻을 공간이 되면 머리 감고 이빨 닦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빨이라도 닦고 이제 뭐 매일같이 닦는 거지만 그래도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항상 잘 닦아줘야 이빨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제 뭐 먹고 운전하고 잘 안 씻다 보면은 이빨이 좀 쏟아져 내리죠. 저도 지금 이빨이 위에 두 개가 지금 쏟아져 내렸는데 하나가 더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도 씻고 뭐 이렇게 씻고 다닙니다. 일단 나가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차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다시 좀 여기서 돌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잭을 다시 꼽아줘야 됩니다. 색이 많이 늘어졌네요.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멍멍아 비키자 까자. 문을 닫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문이 좀 빡빡한 게 많아요. 간신히 그래도 아침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첫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업 잘 건데요. 두 번째 작업까지 한 49km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코스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콤바인 차가 막 콤바인 차들이 이렇게 가리고 다닐 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제가 이 파워봉을 하나 달았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 있어가지고 파워봉을 하나 달았습니다. 밟고 나니 왜 진짜 안 달았는지 진짜 갈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좁은 길을 다니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지 까지 자 빠르게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지 다 와갑니다. 맞겠죠 길이? 여기는 일반 시내길 같은데요.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 약 60m 전방에 9시 방향입니다. 말이 없어지는데요. 이런 전선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전선. 저 전선을 보시면 전선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4.5m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선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밑으로. 이런 전선을 확인 안 하고 가면은 어차피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저희는 통과 높이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한 것 잘못입니다. 그래도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보고 다녀야 될 문제입니다.
높은 차들이.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일단 10시 반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하차를 하고 부곡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봐요. 저긴가봐요. 저기 여기가 맞대네요. 일단 도착은 한 것 같습니다. 내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앞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작업은 차를 샤시로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물건은 다행히 팔레트로 되어 있네요. 얼른 작업하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자꾸 꺼지지? 아무튼 이렇게 하차를 다 끝났습니다. 차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부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 보이시죠? 빡빡합니다. 이렇게 빡빡합니다. 나무도 긁히고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53분인데 두 개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부곡으로 가서 두 개 반납을 하고요. 인천으로 가서 통을 두 개를 떠서
내일 작업해서 부산으로 하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부곡으로 가서 반납을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